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자, 아이고, 바빠서. 이제서야 고추나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장 가야 되는데. 얘들아. 경매장 가기 전에 잠깐, 고추나무 좀 둘러보려고요. 자, 아이고. 보면, 거의 이제, 진짜 포춘기가 거의 보이질 않네요, 이제. 완전히 뭐 들깨, 완전히 다 잠식을 해버리고, 여기는 방울토마토. 한번, 우와, 여기 장난 아니네. 와, 호박이 그냥 다 그냥 잠식을 해버리네요. 여기 노린재가, 이렇게 노린재가 붙어서 흡수하는 모양입니다. 참. 제가 터서 날렸습니다. 흡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흡즙해서 생긴 증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도 흡즙이 되어 있긴 한데, 오늘도 온도가 거의 한 39도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과수원에서, 배과수원 쪽에서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배 따고, 그 다음에 또 상자도 적고 상자도 받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아이고, 고추가 또 그새 또 빨갛게 익었어요. 아, 이거 하고 있네요. 예, 이거 하고 있어요. 어우, 시래요. 이 정도면 작진 않아요. 익은 것들은, 피안 입은 것들은 꽤나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량은. 근데 뭐 바로 수확할 건 아니고요. 수확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가서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수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양이 별로 없어서 사실 수확하기가 조금 그래요. 수확하려면은 그래도 저번처럼 한 15kg 정도 내외는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빨간 게 조금 많이 보이는 것뿐인데 아, 요즘 애매합니다, 지금. 수확하기가. 제가 조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방. 포춘기에 나방이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네요. 포춘기 설치는 잘 됐고, 지금 이용도 잘 하고 있고, 저 정도만 돼도 확실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 4만 얼마? 제가 그 포춘기 만드는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다 해가지고 4만 얼마 정도 될 거예요. 4만, 한 5만 원 내외입니다. 네. 와, 여기 거미줄을 여기도 쳐놨어요. 예.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또. 여기다 쳐놨어, 이렇게. 이것도 쳐놓으면 안 돼. 다니는 길에다가 쳐놓으면 내가 못 다니잖아. 그래, 거기야? 이게 일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뭐지? 뭘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거미줄로 해서 잡았어요. 거미줄이. 거미줄도 저한테는 아주 좋은 익충이죠? 예. 네. 잠시만요. 네, 조금 낫네요. 약간 그래도, 아, 이쪽에,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기 한번 보실래요? 오늘 하늘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액션캠이 별로 안 좋아서 다 담지를 못하네요. 지금 엄청, 하늘 엄청 이뻐요. 그냥 밝게만 지금 보이는데 저쪽에 빛이 태양이 살짝 걸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거미가 굉장히 저한테는 익충이고, 고추도 지금 이쪽 위쪽으로는 요큰 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뻗쳐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더 많이 고추가 달리고 그다음에 또 고추도 이렇게 약간 좀 쭈글쭈글하긴 한데 사실 오늘 3일째라 액비를 줘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액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저거 한번더 있는 거 주긴 해야 되는데.
경매장을 만약에 나가게 되면 액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액비를 주려면 오전에 제가 좀 일찍 부지런히 떨어야 되는데, 오전에도 바빠요. 네, 이것저것 막그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 꽃이 조금 폈네요. 네, 꽃이 좀 폈었고 여기도 꽃이 지금 펴서 지금 열매가 지금 달리려고 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 아마 액비가 제대로 공급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칼슘 부족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에서 본것 같은데 아마 여기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는 길을 가야 되는데, 와, 여기 이런 데 뱀이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깻잎도, 깻잎이 엄청 좋아요, 깻잎이. 방울 심고 왔어야 되나? 여기 방울 토마토가, 아니, 여기 토마토가 있을 텐데 저 안에 토마토 있네요.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겨우 한게 보이는데. 아직 토마토는 아직 수확을 안 했습니다. 네, 수확을 하지 않고 저기 아마 달려 있을 텐데, 토마토도 색깔이 바뀌어야지 먹으니까. 빨간색으로 되면 먹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도 들깨가 잠식을 했고, 구멍들이 많이 뚫린 거 보니까 뭔가 애벌레 같은 것들이 막 먹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이 25일이니까 오늘 97일째, 무방제 97일째입니다. 참 제가 무방제가 지금 아주 당연하게 돼버려 가지고 무방제 말씀을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계속. 근데 무방제, 물론 이제 저기 그제 영상 그 미리 보기 화면 그 사진 캡처된 거, 그거는 이제 거긴 써 있는데, 제가 입으로는, 입 밖으로는 잘안 내죠. 예, 당연히 그냥 무방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노린재가 여기 한 마리 붙어 있네요. 보시죠. 무슨 노린재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린재가 한 마리 여기 있습니다. 이름 아시면 제보 좀 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시드름 증상이 있는 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여기 한 주. 네. 이것도 지금 한 주가 지금 시드름 증상이 있고요. 얘도 고추가 많이 익었는데 노린재 폐가 많네요. 노린재가 여기 엄청 많네요, 보니까. 크레졸이 별로 효과가 없나 봐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다 흡지 거예요, 노린재가. 근데 희한한 거는, 다른 것도 그런가?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거 한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지금 요 고추 나무는 지금 시드름병에 걸려서 시들시들 지금 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하다. 지금 이거는, 그 고추나무는 굉장히 지금 약해 있다. 그러니까 쇠약해져 있다. 쇠약해져 있는 곳에는 병이나 충이 많이, 모인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뒤에도, 여기 뒤에,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뒤에. 지금 이게, 여기 뒤에. 이 뒤쪽에, 거기 지금, 이쪽에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거, 액션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화면이 자꾸 지금 끊겨요. 예, 지금 한번 보셔, 영상 편집하면서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끊겨서 지금 좀 속상하네요. 이거 액션캠 초기화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 저렇게, 노린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노린재가 있고, 이쪽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약한 쪽에, 원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약한 사람한테 병이 찾아오죠.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뭐 나방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별개 문제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그냥 한번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저만의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도 보면은, 뭐 노린재 폐가 있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겠죠. 예. 근데 저걸로 인해서 이제 노린재가 모여들고, 노린재가 모여들어서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같이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고추가 좀 무거워하긴 하는데, 뭐 나방 피해도 계속 꾸준히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뭐 얼마 안 됐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노린재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노린재가 이제 막
활기를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 이제 누린재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누린재 방제를 안할 예정이고요. 그냥 다 먹으려면 다 먹어라. 예.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누린재를 잡아먹는, 와, 이거 나봐. 이거 지금 무슨 벌레죠, 이거. 자, 이거 그냥 놔둬야 되나? 아, 이거 참 고민되네요. 이거, 이 벌레, 보십시오. 와, 이렇게 커요. 이게 나방이 엄청 크다는 얘기인데, 이 나방은. 여기 지금 여기 다 파먹었어요, 지금. 이파리를. 얘가 아마 예소형인 것 같아요. 다 파먹었습니다. 예. 다 파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잘 돌아가고, 나방도 포집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예, 상태니까, 그냥 놔둬볼게요. 이게 무슨 나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둘랍니다. 예, 놔두겠습니다. 그냥 하나로 갈게요, 그냥. 예, 어차피, 우리는 그냥, 여기, 천적과, 익충과 해충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준비기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재배하겠습니다. 네, 무방제 어차피 하긴 했으니까 내년에도 무방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있기는 그건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부모님하고 물론 제가 이제 이건 제 주도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뭐, 20근 지금 말씀하시는데 20근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여기 근처에 탄저 찍혀 있던 게 탄저가 찍혀 있던 게 여기 근처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요거 탄저 찍혔던 거고요. 주변에 탄저가 더 이상 뭐 발견되는 건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저런 거는 이제 노린재가 흡집한 걸 거예요. 이런 거 색깔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요 시드름 증상은 하나, 둘, 셋, 세 주자. 그래서 총 6주. 이쪽에 총 6주가 지금 시드름 증상이 네, 발견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움직임이 액션캠을 좀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여 보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데이터를 못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얘 자체가 그런 건지 지금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장 가야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투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어쨌든 아주동부 풀과 함께하는 고추나무 예. 무경운 호미를 이용한 고추 재배 예. 지금 상황.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나중고였습니다. <배두리게. 너 가고 싶어? 되돌아? 그래도 아직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아빠가 올 거야, 아빠가. 아빠 불러줄게. 알았어, 아빠 불러줄게. 아빠 앉아있어봐. 아빠 불러다 줄게,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자, 잠깐. 막 떠올게. 가만히 가, 가만히 가. 알았어. 있어.